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장고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듯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함수형비다, 클래스형비다 그 특징을 다 알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뭐 함수형비를 쓰고 있는데 클래스형비를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번 서로 생각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책 두 권을 썼고요. 혹시 저희 책을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질문 중에 이제 그 책에 있는 예제가 보정이 낮아서 실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지금 한빛미디어하고 개정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정판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 현행화된 소스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이썬 3.6 장고 1.11 버전으로 작업을 해서 한빛미디어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에 장고 그룹에 올라가 있고요. 최근에 2.0도 발표됐죠. 그래서 그것도 작업을 해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에스쿠 장고에도 사람이 많아서 에스쿠 장고에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졌나요? 안 넘어가네요? 컴퓨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컴퓨터 어딨어? 완전히 안 되네. 잠깐만. 이거를 껐다가 한번 다시 할게요. 여기. 나름대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함수형비와 클래스형비 사용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과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함수형비하고 클래스형비가 있는데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한번 이제 서로 생각을 한번 이제 공유해 보자는 차원에서, 혹시 함수형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함수형비를 많이 쓰게 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함수형비. 예, 내리시고, 클래스형비는요? 클래스형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몇 분 손을 들어주셨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쭉 쓰면 될 것 같고요. 꼭 또 하나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 쓰고, 이제 같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 어떤 거의 대부분을 클래스형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형비로 쓰다 보니 클래스형비 장점도 알게 되었고, 또 쉽고 이렇게 간편하다는 측면에서 장고 입문자에게도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오늘 발표도 좀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형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클래스형비 각각이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뷰는 이럴 때 쓰고, 이 뷰는 이럴 때 쓰고,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함수형으로 짜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될 텐데, 클래스형으로 짜게 되면 아주 간결해지죠. 일단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리스트 뷰의 목적은 뭘까요? 해당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다 가져올 때, 이럴 때 리스트 뷰를 씁니다. 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가져올 때 또는 복수의 레코드를 가져올 때, 이게 리스트 뷰의 목적입니다. 디테일 뷰는, 디테일 뷰도 코드가 간결해지고요. 디테일 뷰의 목적은 해당 테이블에 가서 특정 레코드 하나만 가져올 때, 아까 리스트 뷰는 복수계를 가져올 때, 디테일 뷰는 하나만 가져올 때, 이렇게 목적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다 가져올 때, 하나만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폼 뷰는 폼을 처리하는 건데요. 장고에서 폼을 처리하는 방식은 항상 일정하죠. 여러분 있잖아, 제가 있잖아, 폼을 처리하는 로직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로직은 그냥 장부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달라지는 거 몇 가지만 코딩을 하면 품 처리가 된다 하는 게 품뷰의 사상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집니다. 크리에이트 뷰. 크리에이트 뷰도 이게 함수형 뷰고 다음에 보는 게 이게 클래스형 뷰로 짰을 때 모습인데 사실 이제 크리에이트 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이 간결한 것도 함수형 뷰로 짤 때는 폼에 대한 코드를 또 짜야 돼요. 여기는 뷰를 보여주고 있지만 폼에 대한 코드를 또 코딩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형 뷰 같은 경우는 폼에 대한 코드도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짤 필요가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트 뷰는 목적이 뭘까요? 해당 테이블에 가서 레코드를 인서트할 때 새로운 레코드를 인서트할 때 크리에이트 뷰를 사용을 합니다. 업데이트 뷰도 있는데요. 업데이트 뷰는 새로운 레코드가 아니고 기존 레코드를 변경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궁금하시는 분은 아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 뷰 기존 레코드를 업데이트할 때는 업데이트 뷰 이렇게 이 목적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클래스형 뷰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초심자 시작하는 단계라면 우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좀 쉬운 저기 리스트 뷰, 디테일 뷰, 템플릿 뷰 한 이 정도만 써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뷰들이 어떤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때 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이제 시작하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여기 오버라이딩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오버라이딩도 이제 속성 오버라이딩,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속성 여기 써있지만 한 대여섯 가지 그 다음 메소드 한 서너 가지에서 한 열 가지 정도만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을 알면 이렇게 써보면 생각외로 많은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열 가지 정도만 알아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수형 뷰를 짰는데 함수형 뷰를 그냥 코드를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헤더만 바꿔주면 함수형 뷰에서 클래스형 뷰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좀 클래스형 뷰를 좀 경험이 있고 좀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CCBV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속성하고 메소드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상속 하이러키, 상속 구조, 그 다음 소스까지도 여기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적극 좀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경험자라면 아마 점점 더 자주 이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텐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메소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건 기본이지만 그 이외에도 이 메소드 간의 처리 순서를 파악해야 됩니다. 메소드 간의 처리 순서를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메소드 간 처리 순서를 파악할 때는 바로 그냥 소스를 보세요. 제가 권장하는 건 바로 그냥 소스를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인 점은 우리 지네릭 뷰 쪽의 장부 소스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메소드 간 처리 순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그냥 소스를 보면서 이해하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믹스인이라는 것도 사용하게 될 거고 또 믹스인도 이제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이 믹스인 저 믹스인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믹스인쯤 돼가면 조금 제가 내가 뭘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 거고 좀 자부심도 느끼고 할 텐데 어쨌든 믹스인도 쓸 수 있고 조금 더 고급화되면 여러분이 도메인에 맞는 스스로 자기만의 클래스형 뷰도 짤 수가 있고 그 클래스형 뷰도 상속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10분, 발표 시간 10분이라서 요점 위주로 쭉 설명해 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 의견을 좀 정리해 보면, 클래스형 뷰라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형 뷰가 나오고 나서 장부 개발팀에서 장부를 좀 더 쉽게 사용하라고 새롭게 만든 뷰가 클래스형 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죠. 제가 써봐도 또 쉽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해서 저는 이제 새로 장부를 공부하시는 분에게도 처음부터 그냥 클래스형 뷰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보니까 이제 장점도 좀 느끼고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점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get하고 post를 구분할 때 if 문장이 아니고 메서드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이 좋아진다. 그 한 가지 하고 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OOP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것 이외에도 에러가 훨씬 줄어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코드가 줄어들고 코드가 작아지잖아요. 크리스빈은 코드가 작아, 내가 짠 코드가 작다는 것은 에러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작아지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클래스 연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장고에서 미리 잘 정의된 그 흐름을 따라서 코드를 짠다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게 이제 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에러 케이스로 빠질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러가 훨씬 줄어든다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클래스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클래스에 좀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게 아마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뭐 1년이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코드에 내가 만든 클래스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조금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계속 함수만 쓰고 클래스를 안 쓴다. 왜냐하면 클래스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빨리 클래스 사용법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생각하는 말을 좀 이제 빨리빨리 좀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도 있을 거고 분명히 저와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네트워킹 세션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